자, 그 다음은 우리 본래 우리 체코슬로바키아 두 나라가 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1993년도에 이두개 나라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체코공화국,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슬로바키아는 서쪽에는 체코가 있고, 북쪽에는 폴란드가 있고, 동쪽에는 우크라이나가 있고, 그리고 이 헝가리가 있습니다. 남서쪽에는 오스트리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슬로바키아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시내 주변에 도나우강이 흘러서 참 도시가 이쁩니다. 이 수도는 블라티슬라바, 여기에 인구는 43만 명, 그렇게 많지 않는 인구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계시고, 또이 나라는 2004년도에 EU에 가입돼 있고 2009년부터는 유로를 공식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가톨릭이 많습니다. 62%나 되고, 그리고 동방 정교회가 있고, 그 다음 숫자고, 기독교는 10%안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도 지금 점점 퍼지고 있는 곳이 슬로바키아의 나라입니다. 여기에 좀몇개 이렇게 다녀보면 대빈성이 관광지로 이렇게 지금도 남아 있고 또 코시체라는 주에 가면은 이 코시체 그 엘리자벳 성당이 또 아주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공화국이고 내각 책임제입니다. 총리가 모든 실권을 쥐고 있고 대통령은 명예직이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개 주나요? 이렇게 돼 있고, 블라티슬라바주, 여기에 이제 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슬로바키아 공화국 따로 있는 나라입니다. 계속 거기에 코시체 성당 앞에 분수, 이것도, 그리고 3일째 성당, 이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이 나라는 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시절이 스탈린 시절에 1932년부터 33년까지 2년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했던 대기근으로 250에서 300만이 사망했던 참사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홀로도모드로는 우크라이나어로 기아로 말미암아 이 치사라는 뜻인데 이 곽용화 선교사님은 이번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홀로 도모로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큰 고통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기근으로 한 300만이 죽었을 때에 그때 정말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소녀상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도에 있는 브라티슬라브 거기에 보면 한국은혜 교회가 있습니다. 이웃 구유학 선교사님이 목회를 하셨고 정재한 선교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2003년도에 설립된 교회로 이 슬로바키아는 서유럽의 관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가 이렇게 통행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기독교인들만 이민을 받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이곳에 들어오면은 위험하다고 무슬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슬로바키아 공화국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수고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로바키아 현지인 또 집지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은혜교에서 올린 기도문을 이렇게 보면은 사역 내용에 있어서는 슬로바키아 현지인 교회 담임, 초등학교 복음화 운동 리더, 집시를 위한 사역, 교회 개척 리더 양육. 대부분 이 동유럽에서는 집시들을 위한 사역이 어느 정도 다돼 있습니다. 집시는 여러분 아시죠? 이들은 국경도 없습니다. 또 정착하는 곳도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며 춤과 노래로서 엔터테인먼트에 참여하고 또 망노동에 참여하고 전쟁이 나면 또 고용군인으로 참여했던 이런 분들이 집시들이거든요. 이스라엘 가면은 베두인이라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죠. 옛날 구약시대에는 이 합비루라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종의 사람입니다. 요즘은 또 저기 시리아
이스라엘 국경지대 가면 이제 두르드 민족이 또 그런 이곳저곳 다니는 그런 분들입니다. 여기는 집시예요. 그래서 주로 집시 사역이 많은데 기도 제목으로 교회 부흥 및 교회 예배 장소 구입을 위해서 또 청소년 사역 및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될수 있도록 집시 사역자들의 양육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 놓습니다.